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에서 차시원 역할을 맡은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다 만났는데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조금 사람 없을 때 추긴 합니다. 집에서 특히 많이 춥니다. 혼자 노래 부르면서. 좀 이상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에서 형 다웅 역할을 맡은 배우 조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훈 씨 어땠나요? 예. 처음 만난 날의 신이기 때문에 거듭할수록 편해질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눈빛 교환만 해봤죠. 조금 더 편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너 누구야? 나 채수야. 차시원. 어, 차시원이지. 응. 나도 차시원. 제 어린 시절입니다. 너무 귀엽죠? 제 어린 시절 시원이가 자전거 타면서 달리는 그런 신과 고등학생 시원이로 이어지는 그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면허 있습니까? 일종 보통입니다. 바이바이. 시원이라는 캐릭터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운이랑 예쁜 모습도 많이 나오니까 블루밍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중하게 임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 정말? 네.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친한 형이 이제 쇼핑몰을 해가지고 제가 와서 좀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부탁해서 온 거거든요. 약간 프로페셔널 보이는 그런 좀 모습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죠. 잠깐 앉아서. 정신없이 후루룩 지나간 것 같은데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하나도 신경을 못 써가지고 어색했던 게 좀 도움되지 않았나. 너 지금 말하는 것도 어색해. 나 좀 어색한 거 같아. 웃는 것도 어색한 것 같아. 맞아, 갈게. 어디 갈 거야? 감독님, 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이거 나오면 안 되겠구나. 배가 순식간에 더 고파진 것 같아요.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학식 느낌으로 먹고 오겠습니다. 가자, 다훈아.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날 느낄 수 있지만 널 느낄 수 있지만 여기는 잘 부르고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무슨 그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허위사실입니다. 근데 시원이가 개광총의 날에 뻗어서 다운의 집에서 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운이 집 진짜 좋던데. 그래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이 더 좋습니다. 아늑하고 사람 사는 냄새 나고 우리 집 사람. 근데 솔직히 서울에 그런 집이 없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더 좋다는 거.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역시. 벗는다. 벗는다. 벗고 다시 이대로 누워요. 이거 되게 사먹을 거. 그렇죠. 뭐지? 그래서 벗겨본다. 치수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다운의 집 처음인데 바로 걸어서 부끄럽습니다.
다은이가 웃기진 않았네. 제가 자다가 깨는 신이었는데 진짜 잤습니다. 어? 오늘 고기 먹는 거야? 어제 몇 시에 잤네? 12시 반? 그럼 취소해 잤네. 오늘 아침입니다. 빛나는 합니다. 저희 걱정입니다.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멋있네. 저는 나오네. 네. 이게 다음 작품에서는 조명. 시원이한테 야 너는 너도 할 줄 아냐? 뭐 이런 느낌으로. 야 잠깐 있어. 되게 무겁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는 뭐고 두 개는 시원이는 이런 다운이가 좀 부러워요. 네. 멋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도 정복했네요. 다음은 뭐죠? 잘 찍어주세요. 어때? 봤어? 지금 카메라를 되게 잘 다뤄요. 여기서 제 천직을 찾네요. 저 지금 머리가 다 젖었어요. 샤워신 하기 전에 머리 감으려고. 뭘요?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시원이는 씻고 있습니다. 농구 정말 못합니다. 오늘 한번 공 몇 번 던져봤는데 전 농구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저 이제 자물쇠 채우겠습니다, 손목에. 농구 안녕! 잘할게요! 드디어 저희의 소중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택시야. 이제 촬영 회차가 지나갈수록 은빈이가 굉장히 저를 많이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저는 다은이의 호흡에 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 다은이 조심히 가. 어 들어갈게. 하나 둘 셋. 집. 짧은 머리 긴 머리. 하나 둘 셋. 짧은 머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대박이다. 이거 뭐냐? 또 어색해.